안녕하십니까? 각태요정입니다. 이번엔 첫 번째 시간, 12율과 음고, 거기서 12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악의 12율은 가장 기본적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정관보를 읽을 수 있고 어떤 음을 연주해야 되는지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12율부터 만만치가 않습니다. 첫 번째, 이것이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한자에 익숙한 세대는 한자를 보고 한자를 읽고 쓰는 것에 그렇게 큰 어려움을 느끼지 못합니다만 서양 알파벳이나 이런 영어를 더 많이 친숙한 세대는 한자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율이 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한자가 나오고 그것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게다가 쓸 줄도 알아야 되면서 그 순서도 정확히 외워야 합니다. 서양 음악 볼 때 우리가 도레미파솔라시도는 많이 듣는 것도 있고 게다가 그것을 이제 음으로 했을 때 C, D, E, F, G 이렇게 알파벳 순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이 한자는 뭐 획순 순으로, 획이 많은 순으로 이렇게 가는 것도 아니고 가나다 순으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순서를 외우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은 사실 암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암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좀 어렵죠. 어쨌든 이 12율을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은 첫 번째 음인 황종입니다. 누를 황 그리고 쇠북종을 사용하는데요. 가끔 이 황을 이렇게 표기된 것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에서는 황을 이렇게 기본을 합니다만 옛날 악보는 이런 식으로 표기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뭐 사실 큰 차이는 안 납니다만 이렇게 써주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종입니다. 가끔 한글 프로그램에서 황종을 한글로 친 다음에 한자 변환 버튼을 누르면 황종이 같이 한자로 변하는 경우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종이 이 종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종이라고 발음을 하고 사실 의미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모양도 비슷하기 때문에 같은 거라고 착할 수 있지만 황종은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됩니다. 나중에 배울 황종 말고 협종, 임종, 응종도 종을 이렇게 써야 합니다. 즉 쇠금 왼쪽 그리고 무궐 중자를 써야 합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순서대로 이제 알아보면 두 번째 대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음명 태주입니다. 태주의 주가 쓰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음명 협종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음명 고선입니다. 주의할 것이 이것이 씻을 새라고 해서 새로 읽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선으로 읽어야 맞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음명 중려입니다. 자, 여기서 이 중은 버금중자를 사용합니다. 나중에 청성배성에서 다시 다루겠지만 버금중이라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 율명입니다. 유빈입니다. 유빈 역시 한자로 쓰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상당히 까다롭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율명 임종입니다.
그 다음 아홉 번째 별명 이측입니다. 그 다음 열 번째 별명 남녀입니다. 자, 열한 번째 별명 무역입니다. 마지막 12번째 별명 응종입니다. 참고로 무역은 이 역은 솔사가 되기 때문에 무사로 읽을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무역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12번째 음명 응종입니다. 가끔 이 응을 약자로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써주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24개의 글자가 있는데 이것을 다 외워야 합니다.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이 종은 겹치죠. 이 려라는 글자도 겹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외우는 글자는 20자가 좀 안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 2, 3, 4 이런 식으로 하면 참 편했을 텐데 왜 굳이 이렇게 어렵게 했느냐는 것은 사실 이것은 옛날에 종의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은 이것을 보고 읽을 줄 알아야 되고 쓸 줄도 알아야 되면서 이 순서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만약 순서를 정확히 모르게 되면 황종보다 몇 음 높은 것 할 때 전혀 다른 음을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읽을 줄도 알아야 되고 쓸 줄도 알아야 되고 이 순서도 정확히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알아볼 것이 청성과 배성입니다. 서양음악 오선보를 보면 음표의 위치로 음의 높낮이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오선보에서 높은 곳에 있으면 높은 음, 낮은 곳에 있으면 낮은 음이죠. 직관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 음이 무슨 음인지는 빨리 알아차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음의 높낮이는 대충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12율명에서 보았듯이 글자만 보고 높낮이, 심지어 옥타브를 구분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여기에 쓴 황을 뭐 종이 위에 쓴다고 음이 높아지는 건 아니니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12율명에서는 음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율명 옆 왼쪽 좌변이라고 하죠. 여기서 하나의 부호를 붙여서 높낮이를 구분합니다. 즉 가장 기본 음인 이 황을 이제 중성, 이 가운데 음역을 이제 중성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 황보다 한 옥타브 높은 곳을 이제 우리가 맑다라고 해서 청성이라고 합니다. 그럼 맑을 청자죠. 맑을 청이 좌변에 삼수변에 붙어 있어서 이렇게 되면 청성, 한 옥타브 높은 표시가 됩니다. 그럼 두 옥타브인 경우에는 간단합니다. 삼수변을 두 개를 붙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두 옥타브가 됩니다. 어? 그럼 세 옥타브, 네 옥타브는?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는가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데 이론상 그렇지만 실제 국악기 음역이 그렇게 넓지가 않기 때문에 보통 두 옥타브까지만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청성, 이것을 중청성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가운데 음역이 있으니까 낮은 음역이 있겠죠. 이것을 우리가 배성이라고 합니다. 배성 옆에 사람 인변이 붙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사람 인변을 하나 붙여주면 이게 한 옥타브 낮은 음이 됩니다. 그럼 두 옥타브인 경우에는 맑을 청처럼 왼쪽에 하나 더 붙이면 되냐?
그것이 아니고 두인변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됩니다. 즉 이것은 아닙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것도 세 옥타브, 네 옥타브 낮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할 수 있겠군요 라고 질문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과 마찬가지로 국악의 음역이 그렇게 넓지가 않기 때문에 국악기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도 그렇게 음역이 넓지 않기 때문에 세 개까지 사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단 하나, 거문고의 경우, 거문고는 줄이 모두 6개인데 가장 밑에 개방형이라고 하는 무현이 있습니다. 줄의 이름이 무현인데 그 여섯 번째 줄을 쳤을 때 음이 이런 음이랍니다. 그래서 이럴 때만 3인변, 뭐 3인변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극히 일부 예외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중성, 청성, 중청성, 그리고 배성, 하배성 이렇게 사용합니다. 참고로 배성 대신에 탁성이라고 좀 낮은 음수로 약간 좀 탁하게 들린다고 해서 탁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율명에 3수변을 붙이면 한 옥타브 높은 것, 3수변을 두 개 붙이면 두 옥타브 높은 것, 그리고 사람인변 하나 붙이면 한 옥타브가 낮은 것, 그리고 사람인변이 두 개가 붙으면 두 옥타브 낮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아까 중년은 버금중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이 중년을 보고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옆에 사람인변이 붙었기 때문에 이거보다 한 옥타브 높은 것은 가운데 중이 되고 이거보다 다시 한 옥타브 높은 것은 이렇게 되고 반대로 이렇게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 이 글자는 버금중이라는 그 자체가 글자입니다. 물론 가운데중이라는 글자도 있고 이런 글자도 있습니다. 버금중, 가운데중 이건 충자라고 하는 글자도 따로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 옥타브 낮추는 경우에는 이렇게 표시가 되고 이런 식으로 두 옥타브를 낮게 합니다. 당연하겠지만 여기서 한 옥타브 높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됩니다. 즉 이런 식으로 봐야지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을 매우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악기 음역이 높은 대금이라든지 뭐 대금에서 주로 이제 이 표시 나오기 때문에 대금한 학생들은 잘 안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악기 음역이 낮은 뭐 대다수 악기가 해당됩니다. 사실 가야금, 거문고, 피리, 해금의 경우는 이런 글자를 악보에서 거의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글자나 뭐 이런 글자를 많이 보죠. 그렇기 때문에 가끔 이렇게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쓰면은 이게 구분이 잘 안 될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이것을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잘 구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12율명과 청성, 배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12율명을 어떻게 읽고 쓰는지, 그 순서가 무엇인지, 그리고 옥타브 구분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사항이 듭니다. 서양 음악을 보면, 특히 피아노 건반을 보면 흰 건반 7개, 검은 건반 5개가 한 옥타브 안에 있습니다. 즉 12음이죠. 국악도 보면 12율, 뭐 율이나 음은 같은 거니까 어쨌든 12개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 옥타브 안에 12개가 있다는 것은 서로 같습니다. 사실 전 세계 어느 문화권을 가나
한 옥타브는 거의 열둠으로 되었습니다. 물론 가끔 예외는 있습니다. 뭐 아랍, 뭐 인도 이런 곳에서는 뭐 20개 전후의 음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음을 더 세분하게 나누는데,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럼 대다수의 나라가 열둠으로 되어 있는데 왜 하필 12개일까? 사람의 손가락을 보면 10개입니다. 그래서 십진법을 써서 10개, 20개, 뭐 50개 이렇게 하면 참 편할 텐데 왜 하필 나눠 떨어지기 좀 애매한 12로 나누는지 의문사항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영상에서 그 이유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열둠이 나오는지, 그리고 거기서 음정을 어떻게 만드는지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 이것이 바로 헤르츠라는 것입니다. 이 헤르츠는 독일의 물리학자인 헤르츠의 이름을 따서 만든 것입니다.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440Hz, 441Hz, 442Hz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